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들이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육체의 남은 때를 사는 법.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무슨 생각을 했느냐면 오늘 말씀으로 설교하기를 잘했다. 왜냐하면 우리말 성경을 오늘 봐가지고는 도대체 무슨 말인지 여러분이 잘 모르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럴 때는 설교자가 꼭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베드로 전서를 기록한 시대, 그 시대에 그 베드로 전서, 베드로 사도에게 편지를 받은 지금의 터키, 당시로는 로마의 속주들이 있는 소아시아 지역, 그 지역의 사람들은 이제 어린 교회들이 처음 익은 믿음의 열매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때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 때문에 그들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이 핍박이라는 것은 지난 주간 우리가 함께 계속해서 나눴던 것처럼 그냥 가상적인 핍박, 이 일 저 일을 생각하니 마음이 무거워 그런 핍박이 아니라 직접적인 핍박이었습니다. 사회적인 관계, 또 삶의 근거, 일터와 또 오늘 우리 식으로 얘기하자면 학교와 시장과 모든 곳에서 그들이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으로, 그리스도인을 표현하는 여러 가지 성경적 표현이 있죠. 그 중에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아가는 것은 그들에게 직접적인 핍박이 되었습니다. 좋은 소식, 복음을 믿고 십자가의 그 구원을 마음속에 붙들고 살아가려는 사람들은 너무나 귀하죠. 너무나 좋은 일인데 왜 그게 핍박의 이유가 되었을까요? 베드로는 이를 분명하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세상에 육체의 정욕을 위해서 사는 것, 그것이 사람들의 문화였기 때문이고요. 예수님을 믿게 된 그들은 육체가 물론 있죠. 그리고 세상에 살지요. 그런데 그들은 다른 목적을 갖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게 잘 매치가 안 되는 옷처럼 안 맞는 거예요. 안 맞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피해를 준 적은 없어요. 그런데 육체의 정욕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피해를 봤다고 생각해요. 너희들 때문에, 가깝게는 너희들 때문에 분위기가 깨져. 너희들 때문에 우리가 제대로 할 수가 없어.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우리가 장사의 손해를 본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데. 왜냐하면 점집이 사라지니까. 점치는 귀신 들린 그 계집아이가 귀신이 떠나고 예수님을 믿으니까 점을 못 치는 거예요. 갑자기. 쪽집게 무당이 갑자기 쪽집게가 아닌 거야. 그냥 순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문제를 일으키는 거죠. 네. 세상의 이해관계와 하나님의 이해관계가 대립될 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누이 좋고 매부 좋으면 안 돼요, 하나님? 이것도 저것도? 그런데 그렇지 않죠.
우리가 정말로 자녀와 또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 정말로 사랑할 때는요 이것도 저것도가 안 돼요. 헬무트 콜이 독일의 수상이었을 때 그 경제부 장관을 했던 사람이 그 아내가 암에 걸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가 이제 유럽이 통합되어서 독일의 이 정확한 비르츠프트 미니스터인가요? 예, 부총리예요. 원래 경제를 맡은 사람은 부총리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수상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아내가 암에 걸렸어요. 유럽이 통합되고 정말 중요한 포지션이었는데 이분이 사임했습니다. 벌써 오래전 일이죠. 예, 오래전 일인데 아마 30년 가까이 되는 그 시절의 이야기라고 생각해요. 그때 신문에 대서특필이 됐어요. 뭐 본인이 대신 알아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그 정도 포지션이 됐으면 병원이나 의료진에게 돌봄을 시켰을 수 있는데 그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아내의 병 간호를 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한다 그랬습니다. 국가적으로는 또 이 유럽연합으로서는 손실이지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갈채를 보냈습니다. 예, 사랑하면요 이것도 저것도가 안 되는 거예요. 예, 누이 좋고 매부 좋고 가재 잡고 도랑치고 뭐 세상에서는 다 그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은 플러스 원이야. 내가 세상에서 잘 살고 행복하게 하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플러스 원이야.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시죠. 오늘 너희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너무 가혹한 것 아니에요? 그런데 사랑해보면 압니다. 어느 날 젊은 솔로몬 왕에게 여인 둘이 왔죠. 예, 여인 둘이 와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서로 자기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거죠. 예, 저 여자가 내 아들을 훔쳐갔어요. 아니요, 저 여자가 내 아들을 훔쳐갔어요. 그리고 막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가만히 있다가 그러니까 둘 다 너희 아이라는 거지?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야, 칼로 아이를 잘라라. 예, 그래서 절반씩 나눠주어라. 여러분 거기에서 너무 분명히 드러나 버리겠죠. 너무 분명히 드러나 버렸죠. 그 중에 한 엄마가 통곡하고 눈물을 갑자기 터뜨리면서 저 여자 주라고, 네, 우리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라고. 그러니까 예, 성경에 보면 그 다른 여자는 나누자 나누자 그렇게 얘기했다고 하지만 제가 그 자리에서 있다면 그 표정으로 그 순간의 결정은 나버렸어요. 예, 한 명이 울음을 콱 터뜨릴 때 이 다른 여자는 그 눈물이 예, 이거 해야 그 감정 몰입이 되잖아요. 예? 그래서 잠깐 돌아서 잠깐만요 해야 되는데 그 순간을 놓쳤을 거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명백해진 거죠. 그게 유명한 솔로몬의 재판입니다. 사랑하니까 선택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관계란 여러분 예, 함께 가지 않아요. 서로 나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해관계와 육체의 정욕을 따르는 이해관계는 분명히 달라요. 그래서 그들은 맞지 않는 옷을 입었다고 핍박당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우리와 맞지 않아. 복음의 진리를 따르는 것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러면 왜 그렇게 맞지 않게 보였을까요, 여러분? 왜 그렇게 못나게 보였을까요? 자꾸 어떤 위선자라고 그렇게 몰아붙이고 싶었을까요?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오늘 말씀은 분명하게 얘기해주고 있어요. 육체 때문이라 합니다. 육체. 육체만을 위해서 사는 이들에게 뭐가 가장 중요했는가? 아, 육체는 건강한 육체에 건강한 정신. 아, 육체는 하늘이 주신 가장 큰 축복. 육체가 건강한 것은 너무나 좋은 것. 그런데 예, 이
베드로 전서는 우리에게 그 실상을 분명하게 얘기해주고 있어요. 아주 아주 분명하게 우리가 다른 것으로 이렇게 감추고 멋지게. 오늘도 수많은 인터넷에서 우리 청소년들의 눈길을 자극하고 있는 그 모든 육체와 옷들과 그 옷을 노출시키고 또 육체를 자랑하면서, 그러나 그 육체의 실상 속에는 무엇이 있는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 제가 꼭 이렇게 얘기하니까 미국 서부시대 그 복음 전도자들 같네요. 음란과 방탕을 버리고 주님 앞으로 돌아와라.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라 실상인 거죠, 말씀에. 그 육체를 위해 사는 이들에게 정말로 그 안에서 정말로 그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우상 숭배라는 거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육체를 아름답게 하는 것이 전부인 이들에게 세상의 문화라는 것은 뭐예요? 이 육체적인 욕구들을 어떻게 노골적으로 합리화할 것인가 하는 거죠. 그래서 몸을 드러내거나 아니면 욕망을 부추기는 어떤 그런 의복 또 의상, 그런 모습, 이런 것들이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면 되는 거잖아요. 유명한 패션 디자이너가 이것을 인정받아버리면 되는 거잖아요. 옷을 분명히 안 입은 것 같은데 그게 유명한 모드쇼에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카메라 세례를 받아요. 유명한 영화 배우가 또 그러한 모습을 하고 있어요. 파트너를 계속 바꾸고 도덕적인 기준을 다 무너뜨리지만 그러나 그것이 하나의 유행이 되기도 해요. 그게 결국은 이 세상이 추구하는 방식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그들의 육체의 정욕에 해를 끼친다고 생각해요.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하나님이 나누실 때까지 나누지 못한다는 생각은 그들에게 너무나 분노를 가져다 주는 생각이에요. 그러나 육체를 위해서 사는 인생과 문화는 결국 어떻게 될까요? 몰락을 향해 가는 것입니다. 몰락을 향해 다름질치고 그리고 결국은 부패하고 썩어지고 사라져버릴 것입니다. 악취와 쓰라린 기억을 남기고 사라져가 버릴 것입니다. 서로 탐닉하던 그들은 서로 물고 멸망할 거예요. 요즘은 제가 영화나 이거 잘 보지 못하지만 예전에 그런 영화 제목이 있었어요. 헐리우드 영화 중에 블랙 코미디인데 서부에서 죽는 100만 가지 방법이라는 그런 영화가 있었어요. 제 기억이 맞다면 A Million Ways to Die in the West, 뭐 그런 거예요. Wild Wild West, 그런 거죠. Wild Wild West. 서부 개척시대의 이야기죠. 이제 19세기 서부 개척을 하는 미국인들이 바랐던 것은 유전과 금광이지요. 석유를 캐내고 오래전에 그 인기가 있었던 제임스 딘의 영화 중에도 아마 그 석유를 캐는 일확천금의 꿈을 가진 이야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사람들은 서부로 뭐냐면 엘도라도 금맥을 찾아서 가는 거죠. 그리고 유전을 찾아서, 그래서 석유를 뽑아내고 그 넓은 아메리카 대륙에서 큰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는 무법이 천지한 거죠. 카우보이들이, 그리고 총기는 자유화되어 있어서 걸핏하면, 서부 영화 보면 항상 총을 어디서 쏴요? 식당에서 쏘잖아요. 우리가 서부 영화 볼 땐 재밌게 봤는데 지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식당에 가면 총을 쏜다. 밥 먹다가 그냥 기분 상하면 그냥 총 뽑아서 그러면 사람들 전부 피하고.
그런 거예요. 주정뱅이, 무법자들, 그 다음에 스스로 법을 집행하는 self-justice, 자기들이 스스로 보안관이 되는, 뺏지 달면 보안관이고요, 빼면 강도가 되는, 모두가 그 욕망의 전차를 타고 일확천금을 노리지만 사실은 그 블랙코미디가 얘기하는 것처럼 모든 사람이 너무 쉽게 죽어가는 거예요. 그 서부에서는 죽을 수 있는 백만 가지 방법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바로 육체를 모든 것으로 삼는 세상입니다. 누구나 알고 있어요. 너무나 쉽게 이 모든 것들이 사라져 버릴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러나 누가 이 욕망을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나 우리에게 육체를 주셨죠. 육체를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육체는 분명히 소멸되는 거라고 그랬어요. 일확천금 엘도라드를 찾아가는 사람들에게만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하나님의 자녀됨을 인정받은 우리에게도 우리의 육체는 이제 시간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육체의 남은 때, die übrige Zeit im Fleisch, 육체의 남은 때. 이게 남은 때가 이 밀리는 때가 아니고요, 예, 육체의 남은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육체는 소멸되는 시한이 있다는 거예요. 소멸되는 시한을 가지고 있는 육체, 이것이 죄일까요,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육체를 주셔서 육체가 소멸된다는 것, 그것이 죄의 결과일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받은 순간 육체는 소멸되지 않아야 되죠. 예, 장생불로, 예, 금강불교 그렇게 변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죄는 뭘까요? 이 육체가, 하나님이 시간을 정해주셨는데 이 육체가 영원토록 소멸되지 않는다고 믿게 만드는 것이 죄입니다. 그렇다면 육체가 병이 들고 변하고 소멸되고 시한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안전장치입니다. 왜요? 그래야 육체를 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볼 것이기 때문이에요.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그래야 바라볼 것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만약에 죽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육체가 죽지 않아요. 와우, 그러면 지금 100세 노인들이 사랑하느라고 정신없을 거요? 그죠? 예? 앞으로 100년은 또 어떻게 사랑하며 살까? 막 그런 생각을 하느라고 정신이 없을 거예요. 예. 여러분, 사랑과 이별 중에 뭐가 저주일까요? 이별이요? 아니요, 이별은 저주가 아닙니다. 이별 자체는 저주가 아니에요. 오히려 이별 없는 사랑을 고집하는 게 저주예요. 그렇다면 이별이 없는 사랑이라면요, 누구나 그 사랑을 독차지하려고 섬뜩하게 자기 사랑을 가지려고 애쓸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랑의 대상은요,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예전에 그 미저리라는 영화가 있었죠. 많은 분들이 아마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 영화는 그런 일방적인 사랑의, 독점적인 사랑의 섬뜩함을 보여주는 영화였습니다. 영화의 여주인공은 어느 날 이 눈길에서 눈 교통사고가 난 유명한 베스트셀러 작가, 남자 베스트셀러 작가를 구조해냅니다. 눈길에서 미끄러져가지고 이제 차가 눈밭에 빠지고 그래서 재난을 당하는데, 그 한 여성이 전직 간호사 출신의 아주 체격이 힘이 좋고 눈이 무서운 여성이 이 남자 작가를 구해내가지고 자기 집에 데려가는데 몸이 다쳐가지고 잘 못 움직이는 거죠. 그리고 침대에서 눈을 뜨는데 이 여성이 갑자기 바라보면서 당신은 내가 가장 좋아하는 소설의 작가라고,
너무 영광이라고, 내가 당신을 잘 돌봐주겠다고. 그래서 그런가 했는데 아, 뭔가 조금 다르다는 느낌을 갖게 되죠. 예, 그 여자는 와서 계속 수면제를, 안정제를 주기도 하면서 주사를 놔주기도 하고, 그러면서 소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어 하죠. 그러면서 당신의 소설에 그 극중의 역할을 너무 감정이입하고 너무나 좋았다고 그렇게 얘기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무서운 얼굴을 합니다. 그런데 왜 그 이야기는 그렇게 쓴 거예요? 아니야, 내가 그 다음 소설을 이제 쓸 거라고. 그러니까 예, 종이와 타자기를 가져다 주고 예, 내가 원하는 이야기를 쓰라고. 예, 이게 뭔가 잘못 들어왔구나 생각해서 이제는 탈출을 하려고 하는데 탈출을 시도하다가 붙잡히죠. 예, 그 여성은 이 남자를 자기에게, 소설가를 자기에게 붙잡아두고 독점하기 위해서 다리를 부러뜨리죠. 예, 망치를 가져다가 다리를 부러뜨려서 예, 호세아가 광야에다가 포도원을 세워줄 것처럼 악을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리니, 아, 미저리. 그래가지고 자기를 벗어나지 못하도록,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내용을 소설로 쓰도록 강요하죠. 그녀는 아마 많은 사람들의 그런 집착을 대변해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별을 싫어하는 거죠. 나에게서 벗어나는 것을 싫어하는 거죠. 안녕이라고 말하지 마. 우린 아직 이별이 뭔지 몰라. 찬송가는 아니에요, 분명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린 아직 이별이 뭔지 모르지 말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사랑하고 사랑하면 좋겠어요. 젊은이들은 이런 테마를 좋아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별 없는 사랑은 사랑을 오염시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 아래 사는 우리에게 육체 가운데 있으면서 이별하는 법을 우리에게 준비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는 이별을 겪게 하십니다. 그래야 참된 사랑을 배울 것입니다. 그래야 사랑이 눈물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사랑에는 포기가 있다는 걸 알게 될 겁니다. 사랑에는 헌신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육체의 삶을 사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도 똑같은 아픔을 가져다 줍니다. 이번에 우리 부목사님들이 코로나를 이렇게 순서적으로 세 분이 걸리셨죠. 근데 우리 성도들 중에 그것 때문에 마음이 힘들다는 분들이 계셨어요. 이해가 돼요. 아니, 코로나 누구나 걸릴 수 있다는 건 알지만, 그러나 교역자들이 걸렸다는 것 때문에 마음이 가라앉는다는 거예요. 저는 제가 분명히 걸렸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목사님들 뭐 가까이 있었으니까. 제가 걸렸으면 시험 드는 분들이 좀 더 많았겠죠.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만 마음으로는 좀 안 된다. 제가 사실 속으로는 기도 되게 열심히 했어요. 주여, 걸리는 것은 두렵지 않으나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겠고, 또 성도들이 행여나 시험에 들지 않기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도 육체의 삶을 사는 것은 똑같은 고통이, 생로병사의 어려움을 우리에게 하나님은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질병에 걸릴 수 있고요, 또 사고도 당할 수 있습니다. 질병과 이별과 아픔이 우리에게도 역시 찾아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육체 가운데 살면서 이 남은 시간, 육체의 남은 시간, 이것은 어떤 시간이냐면요, 씨앗이 열매가 되는 시간이에요. 그건 시간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씨앗만 주고 영원히 그냥 있는 것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귀한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그 결산할 때까지 시간을 정해 주셨어요. 이 남은 시간을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가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세 가지만 기억하자. 오늘 베드로 사도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죄에 대하여 죽었음을 잊지 말라. 예, 육체의 고난은 우리가 세상 속에서 겪는 심각한 고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육체가 영원해요? 일시적이에요? 일시적이죠. 그러면 육체 가운데 겪는 고통과 고난은 영원해요? 일시적이에요? 일시적입니다. 예. 왜냐하면 사라질 육체에 찾아오는 고통 역시 사라지는 고통입니다. 우리 육체가 시간이 정해져 있다는 것이 저주가 아니라고 그랬죠. 그렇다면 고통이 찾아오지만 그것도 일시적이라는 걸 잊지 마라.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베드로는 얘기합니다. 요즘 묵상하면서 사람들이 왜 다 베드로 형님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자매들도 베드로 형님이라고 하는데, 아, 베드로 형님이 저는 이렇게 깊고 훌륭한지 몰랐어요. 그분은 아싸라하고 단순하고 투박한 줄 알았더니 이 말씀이 너무나 깊어요, 우리 베드로 형님이. 그러면서 이 육체의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냥 아 믿음으로 배짱으로 튕겨라 그런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예, 우리의 육체가 일시적인 것처럼 고통도 일시적이다. 육체가 저주가 아닌 것처럼 육체의 고통도 저주가 아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랬더니 3장에서는 우리가 가진 고통이,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핏부림을 입은 이들이 고통을 당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이 된대요. 그게 3장의 이야기였어요. 너희들에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 너희들에게 누가 너희의 소망의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을 때 그때가 바로 복음을 전할 기회라. 너희들 안에 있는 소망의 이유를 대답해라. 겸손과 온유로 대답해라. 예.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praise 해라. 그런 거예요. 너희들이 고난을 당할 때 세상은 아마 정신을 차리고 각성되고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왜냐하면 그 고난은 분명히 지나가기 때문에. 그리고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 주님께서 그 가운데서 죄를 제거해버리세요. 왜냐하면 이 중요한 사실이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면서 그냥 고난을 당하신 것이 아니라 죄를 없애버리셨어요. 그래서 죄가 죽어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는 예수님 스타일로, 우리가 그냥 아프면요, 그냥 아픈 게 아니야. 우리 성도들이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그냥 어려웠던 게 아니에요. 우리는 말씀으로 살아났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냥 비대면, 뉴노멀, 그렇게 세상의 유행에 따라 숨어버린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다시 좋아지면 우리는 보복 쇼핑을 하고 아니면 한 맺힌 것처럼 여행을 다니고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그 가운데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열방을 살리고 디아스포라의 생기를 덮으소서. 그리고 우리는 디아스포라의 교회를 섬기고 목회자를 세우고 그런 일에 우리가 눈을 뜨고 쓰임받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는 일터를 왜 부흥시켜서 우리 일터가 왜 복을 받아야 되는지를 알겠습니다. 그건 한국의 아파트 가격 오르게 하고 어기저기다가 투자해서 우리가 영원히 육체가 살 것처럼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그러나 진정한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심어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는 일을 우리가 쓰임받겠습니다. 아니, 우리가 어려운 시절을 사니까 유익이 100가지예요. 왜냐하면 이 고통은 우리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멀게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도가 고난을 받으면 축복의 힘이 그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의 영향력에 대해서 다 벗어나게 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육체가 고통을 겪는다는 것은 저주가 아닙니다, 여러분. 오히려 육체가 고통이 전혀 없을 거라고 속이는 게 저주이죠. 심한 악성암일수록 증상이 잘 드러나지 않아요. 예. 폐암과 같은 것도 그런 거죠. 뭐 3기, 4기가 될 때까지 자각 증상이 별로 없다고 그러죠. 예.
깊은 곳에 있는 질병일수록 드러나지 않아요. 그래서 괜찮다, 괜찮다, 드러나고 보니까 더 이상 치유가 불가능한. 여러분, 이것이 저주예요. 고통이 드러난다는 것은 생명의 자각현상이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그렇습니다. 의사들에게 물어보니까 제가 기침이 너무 심한데요. 그럼 의사들이 웃으면서 말해요. 기침을 한다는 거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기침을 한다는 것은 내 안에 문제가 있다는 걸 드러내고 또 싸우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열이 난다는 거, 그건 나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싸우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물론 원인을 찾아서 치료해 주면 되죠. 그런데 몸이 잘 싸우고 있다면 그냥 놔둬도 열은 떨어지고 기침은 먹게 돼요. 가래는 사라지게 됩니다. 고통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성도가 근데 고통을 받는다, 이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죄를 없애버리신 것처럼 우리도 고난을 받을 때 죄에서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죄에서 멀어진다는 것은요, 죄의 환경에서도 멀어진다는 것입니다. 또 죄로 인한 죄의식과 심판에서도 우리가 멀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작은 고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 앞에서 죄에 대해서 멀어지고 죄의 환경에 대해서 멀어지고 죄의 심판에서 멀어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죄에 대하여 죽었음을 잊지 마라. 이것은 내가 나쁜 짓을 안 할 거예요 그러는 게 아니라 죄라는 바이러스가 우리 안에서 죽어버립니다. 섭섭한 분 계세요? 죄의 유전자가 여러분에서 사라지니까 조금 섭섭하세요? 상습적인 질투와 증오에서 자유케 된 게 섭섭하세요? 그렇지 않죠. 예수님은 죄를 얼마나 싫어했던지 죄를 없애기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 대신에 예수님은 욕망을 위해 살지 않으셨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사셨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기를 싫어하고 괜히 싫어하고 비난하는 사람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들에게 자기의 몸을 맡겼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승리자이셨습니다. 예수 is 지거. 예수는 승리자. 예수님의 그 마음으로 이제 갑옷을 입고 너희가 죄에 대해서 죽었음을 잊지 마라. 왜냐하면 너희도 예수님과 같은 그 고난의 작은 분량을 너희가 겪었기 때문이라. 그렇습니다. 챔피언은요, 스스로 고생을 사서 합니다. 자기 몸을 다이어트하고 그 다음에 먹고 싶은 것들을 절제하고 그리고 제일 힘들다고 할 때 다시 운동을 시작하고요. 그리고 그 고통 속에서 자기의 값어치를 올려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죠. 같이 읽을까요? 방탕의 다름질을 멈추라. 육체의 정욕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살지 않는 인생, 그는 이전에 내가 살던 방식과 이제 반대쪽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반대쪽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우리가 육체의 정욕을 위해서 살던, 육체만을 위해서 살던 모든 것들은 멈춰버리게 될 겁니다. 휴업을 하게 될 거예요. 지난 날들 살아온 것들로 충분해. 이제는 다시 그렇게 돌아가서는 안 되는 거죠. 이것은 소극적인 의미고요. 적극적인 의미라면은 방탕의 다름질을 멈추는 이유는 더 아름다운 삶의 풍성함과 아름다운 가치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프리카 단기 선교를 가는 성도들에게 말해요. 처음에는 아프리카 단기 선교를 간다고 막 유서를 쓰는 사람도 있고요. 저의 남은 재산과 서랍에 숨겨놓은 것은 누구에게 처리를 맡기겠고요. 그리고 어떨 때는 또 가족이 다 갈 때도 있어요. 가족이 다 같은 비행기를 타야 되나요? 왜요? 비행기가 만약에 떨어진다면 가족 중에 한 명은 주여. 천국에 가면 가족이 같이 가야지. 천국에 가서 또 혹시 이 사람을 아시나요? 걱정하지 마세요. 나는 한 해에 몇 번을 가는구만. 일생에 한 번 가면서 무슨 온갖 주사를 다 맞고, 주사를 열 몇 대를 맞고, 아이고 세상에. 그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관광 안내원처럼. 여러분 가장 아름다웠던 여행이 어딘가요? 크루즈? 예. 지중해 크루즈? 갔다 오신 분 얘기 들으니까 재미없대요. 예. 그 같은 배 안에서 하루 종일 3끼 먹고요. 그리고 메뉴가 또 비슷하대. 예. 그래가지고 계속 물을 보는 거야 또. 그 생각보다 재미없대요. 생각보다. 그러면 어디가 재미있을까요? 어디를 가면은. 예. 오로라를 보면 어디 가서 보면요. 예. 보니까 그냥 그저 그래. 예. 제가 선교도에 갔다가 나이아가라 폭포를 그래서 나도 가서 나이아가라 그러려고 이제 이렇게 갔거든요. 근데 예. 사진을 멋지게 찍어놓으니까 막 엄청난 물줄기가 쏟아지는 것 같은데 우리가 가서 눈을 보니까 도시 복판에 예? 이렇게 한국에 가니까 뭐 김포 쪽에도 그런 거 있어요. 물 좀 이렇게 떨어지는 서대문에도 있더라. 서대문에도 이렇게 있는데 그거를 크게 찍으면 나이아가라 폭포가 되는 거예요. 그 나이아가라 폭포 하니까 그 옆에 막 고속도로 있고 막 그 뒤에 막 호텔 있고 그리고 거기에 물 떨어지는 거야. 세상에 생각보다 멋지잖아. 그래도 안 가보면 한번 가보시고 나중에. 근데 아프리카 단기 선교는요. 정말 아름다운 시간이에요. 우리의 인생의 시간을 한 막 50년 전으로 다시 되돌려 놓거든요. 50년 전으로 되돌려 놓는데 거기에서 참 인간의 삶과 인간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돼요. 거기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나누는데 네, 단기 선교를 갔던 분들이 네, 거기서 오기 싫어가지고 아직도 안 왔다는 분이 계세요. 몸은 왔는데 영혼은 아직도 거기에 머물러 있다고. 그래서 제가 이것을 그래서 꿈의 여행이라고 하는 거죠. 아프리카 희생하러 가는 게 아니고 거기 가면 예, 재래식 화장실이 이제 가야 되는 예, 품앗고 가야 되는 예, 그런 약간의 불편함이 있지만 예, 예, 화장실에서 이렇게 수세식 아닌 화장실에서 샤워도 같이 해야 되는 예, 저도 그게 처음에 상당히 쉽지 않았지만 그러나 너무나 아름다운 기억이에요. 아름다운 기억.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의 즐거움과 연락을 우리가 멀리한다고 해서 우리의 인생을 비참하게 만드신 것은 아니라고요, 여러분. 우리에게 즐거움과 행복과 감사함을 주셨어요. 어제 사랑하는 어머니를 갑자기 먼저 보낸 우리 위로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정말 세상 같으면 왜? 하나님이 왜? 하나님이 있다면 왜? 우리가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너무나 슬프고 너무나 창조적이고 너무나 받아들이기 어렵고 그러나 우리는 그런 마음만 있진 않아요. 생각해보니 그 이별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더 온전하고 진실하게 사랑하자. 뜨겁게 사랑하자. 예. 이 사랑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그 이별의 마당에서도 마음에 찬잔한 기쁨이 있는 거예요. 마음에 찬잔한 감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우리의 가슴 속에 뜨거움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방탕의 발걸음을 멈추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의 의미를 찾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육체는 그래서 정욕의 하렘이 아닙니다. 온갖 우리를 만족시키는 세상의 즐거움들이 마치 후궁들이 모여있는 하렘처럼 모여있는 것이 우리의 육체가 아니라 우리의 육체는 남은 때를 하나님을 바라보며 더 아름답고 충만하고 의미있게 살도록 하는 하나님의 그림책이요 하나님의 캔버스인 줄로 믿습니다. 시간이 없다고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고 그 캔버스에 온갖 더러운 것으로 채우면 그 안에서 망해버릴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 깨끗이 비워서 하나님의 그림책 하나님의 캔버스로 들여서 하나님이 초안을 그리게 하고 그 하나님이 스케치한 그곳에 성령께서 색을 입혀서 아름답고 아름답게 우리는 주님 앞에 서게 되겠지만 그러나 우리들의 삶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그림책이 되어서 아름다운 이야기를 만들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꼭 가보고 싶은 곳이 있어요. 마포의 양화진에 있는 외국인 순교자 묘역입니다. 거기에는 예, 아편이 질렸던 아편젤료도 있고 예, 언더우드도 있고 그 유명한 전설적인 복음의 사람들이 눈에 시리도록 우리가 다시 기억하고 싶은
그 벽 안에 선교사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 묘소가 누워있고 그들의 삶의 이야기가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 거잖아요. 어느 박물관, 대형 박물관을 가든 아니면 어떤 박물관을 가든 우리가 그런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을까요? 저희들의 삶과 우리들의 나중에 주님 앞에 선 뒤에 우리들의 묘비는 바로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이야기책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깨끗이 우리의 삶을 비워서 지금이라도 드리면 주님은 그 안에 그림을 그리시고 채우셔서 우리로 쓰임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살아내라. 그렇습니다. 아, 사도들에게는 이런 명령형이 있죠. 멋집니다. 네. 하나님의 뜻을 살아내라. 육체의 남은 때, 이거는 얼마 안 남았다는 거잖아요. 이것은 째깍째깍째깍 얼마 남지 않은 처량한 타이머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에 주신 기회, opportunity, 그리고 선물입니다. 다만 이것이 시간이 정해져 있을 뿐입니다. 시간이 안 정해지면 더 좋지 않을까? 아니요, 그건 안전하지도 않고 아름답지도 않습니다. 완성의 의미가 사라져 버릴 거예요. 여러분, 좋은 건축회사가 짓는 건물은요, 딱 정해져 있어요. 끝없이 짓지 않습니다. 시간 정해서 신속하게 완성을 향해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과 생각은 자기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이었고 이것이 나의 양식이라, 나의 슈파이제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에게 권하는 장애물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로 인해서 자신의 남은 삶의 시간을 역산해서 계산해 나가는 어떤 결승점과 같은 거였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은 그 결승점을 역산해서 인생의 남은 시간을 살아내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다 이뤘다, 테텔레스타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질 때 그에게서 고통도 사라져버리셨습니다. 할렐루야. 이를 우리가 적용해 본다면요, 물론 우리가 인생에서 져야 될 짐과 멍에와 또 져야 될 고통도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사라질 것인데 그것만이 아니고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도 주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룰 때마다 우리에게서 고통 한 가지씩이 사라질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사실이 깨달아 왔습니다. 안 그랬으면 사도들 다 죽었을 거예요. 그들이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했는데 그들 다 죽었을 텐데,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건져내시는 거예요. 그 이유가 하나님의 뜻을 하나씩 이루는 것과 관계가 있다는 걸 알았어요. 아하, 희망이 생기네요. 우리가 직분을 맡고 사역을 맡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씩 하나씩 해내갈 때마다 주님은 그때마다 고통 하나씩을 내 안에서 종결시켜 가세요. 완전히 없애진 않아요. 그러면 다시 교만해질 테니까. 그럼 우리는 다시 우리의 인생을 욕망의 도구로 또 떠넘길지 모르니까 주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육체의 남은 때를 사는 것, 우리는 이제 죄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남은 고통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시게 하기 위한 안전장치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우리는 방탕의 발걸음을 멈추고 아름답고 그리고 충만한 하나님의 이야기를 써나가는 삶을 살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살아내므로 고통의 타이머가 끝날 수 있도록 우리는 주님 앞에 서기 전에 계속되는 승리를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번 주에도 여러분에게 승리가 있기를 바랍니다. 환난에 경한 것이 여러분에게 오히려 즐거움이 되고 하나님 앞에 간증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소망이 아니라 베드로의 확신이요 우리 복음의 사람들의 확신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 때에 주님 앞에 응답하면서 기도하십시다. 주님, 육체의 남은 때를 어떻게 살까? 누가 나를 기쁘게 하고 무엇이 나를 만족해야 할까? 하나님, 공중에 새는 그런 걱정하지 않습니다.
들에 백업하는 그런 걱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런 걱정하지 않습니다. 하늘에서 땅에서 솟아나고 떨어지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 주님은 이 모든 것들에 합당하게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돌아보세요.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에게 어떤 부족함이 있었나요? 모세는 광야 백성에게 한번 돌아봐라, 40년 동안 의복이 헤어졌느냐 발이 부르텄느냐 물었습니다. 반석에서 샘을 내시고 그리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은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의 이름은 거기 계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의 이름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의 이름은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요. 하나님께서는 너희에게 충분하시다. 우리 하나님은 충분하시다. 그분은 모든 일에 너희를 도우시고 능치 못할 일이 없게 하신다. 그분이 우리의 이야기를 다시 쓰신다. 방탕의 걸음을 멈추고 육체의 정욕을 위하여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살아내라. 아버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고통이 멈추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주님, 그런 일을 기대합니다. 입술을 열어 우리 한번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